LG가 도심형 자전거 미추누리를 출시했습니다. 인천 성모병원이 첨단 로봇을 이용한 수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 올해 입주 작가들의 기획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도심형 자전거인 미추누리를 출시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인천 시민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주식회사 환경조응연구소와 함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인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심형 자전거인 미추누리를 출시했습니다. 미추누리는 국내 최소형 자전거로 3단 접이 기능과 원터치 폴더 시스템, 그리고 7단 변속 기어를 채택해 가파른 언덕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국 OEM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70% 이상을 국내에서 자체 제작해 안전성 또한 확보됐습니다. 이 전체의 70% 이상이 저희들이 지금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자꾸 늘려갈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뭐 전부 다 국산화하는데 그럴 생각인데 뭐 시민들이 보면 국내에서 자전거가 전혀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자전거를 봐도 다 중국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2005년도부터 Made in Korea는 그걸 찍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이 국산이라는 거 대부분 아시고 그래요. 미추누리는 비슷한 성능의 외국산 자전거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보시는 바와 같이 초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도심형 자전거 미추누리 한 대의 가격은 28만 2천 원. 하지만 인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 시에서 1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18만 2천 원에 판매됩니다. 인천 시민이 자전거를 구입하려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30개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의 연락처를 보시고 가까운 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대리점에서 방문하셔서 인천 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한편 시에서는 미추누리를 타고 다니는 시민에게는 대형마트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특별한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있는 인천도 첨단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집도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인천 성모병원이 도입한 이 로봇 시스템은 기존 수술에 비해 안전성 및 회복 속도의 수준을 높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료용 로봇팔이 절개 부위 안으로 들어가면 의사가 조종석에 앉아 3차원 영상을 보며 시술하는 다빈치시 서지컬 시스템. 손동작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움직임까지 가능한 로봇팔을 이용해 정교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절개로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수술 시스템입니다. 인천 성모병원이 인천 내 최초로 도입한 이 첨단 로봇 시스템은 최근 지역 의료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뭐 위암 수술, 그다음에 대장암 수술, 갑상선암 수술, 비뇨기과 계통의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부인과 수술, 뭐 이제 이런 사실은 지금의 복강경 수술로 적용하고 있는 모든 수술에서 로봇 수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적용 분야는 심장 수술이나 개심 수술 같은 흉부외과 수술을 비롯해 자궁암이나 방광암 등의 비뇨기과 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정밀하고 회복력이 빠른 로봇 수술을 받으려면 서울 소재의 병원으로 가야 했던 인천 시민들이지만 최첨단 로봇 수술 시스템의 도입으로 번거로움을 덜어내게 됐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이 자랑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은 신인 예술가들에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실이기도 하죠. 최근 인천아트플랫폼이 올해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아픔 속에서 작가의 생각이 다소 풍자적으로 표현된 사진의 모습. 현대의 고층 아파트를 과거의 수묵화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에서는 소위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여러 문화의 결합을 시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번에 아트 플랫폼이 개최한 입주 작가 전시회는 2011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총 28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환점이 됐던 인천 상륙작전처럼 올해에는 개성 있는 작가들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의미로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2011년
인천 아트 플랫폼에 새로 입주한 28명의 작품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원래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에 그 군사작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2011년에 인천 상륙작전은 전국 각지에서 혹은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그 예술가들이 인천의 그 문화적인 토양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곳 인천 아트 플랫폼에 입주해서 앞으로 1년 동안 그 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011년 인천 상륙작전은 그러한 그 예술가들의 작품을 미리 한번 선보이고 그리고 이 작가들이 앞으로 그 어떤 활동을 여기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가늠해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천의 터를 잡고 아트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펼칠 예술가들의 기획전 성격을 지닌 올해 전시회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장르의 결과물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사진과 회화, 조각 등의 작품은 물론 현대 예술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디오 아트에 이르기까지 보는 내내 시각적인 흥미로움을 유발한다는 점은 본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번 2011 인천 상륙작전 기획 전시회는 오는 5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해 12월 폐암 중기 확정 판결을 받은 인천시 세정과 공무원을 위해 다시 근무하는 세정과 직원들이 의료비 등을 모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세정과 공직자들은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동료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속 직원 65명이 총 526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회유를 드렸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한의사회, 대한건설협회 인천지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4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 가정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 인부 및 태아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루어진 이번 협약으로 100명의 난임 여성들이 한의학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인천시 미추홀 도서관은 오는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천 지역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수화 및 시각장애인의 이해와 장애인 대상 예절 강좌를 실시합니다.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방문 및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